진화하는 자연의 시공간적 연기 구조와 중도. 우리가 흔히 진화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과학 이론설, 우리나라 진화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생명체와 지구 전체가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의존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진화라고 하고 불교에서 본다면 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거죠. 71페이지 3절의 바로 위에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무아와 무상의 연기적 구조 위에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현대 과학의 우주론과 불교의 세계관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진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환의 과정은 생명 세계에서 물론 더욱 명확하게 일어납니다. 72페이지 맨 위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의 생명체에서 시작하여 지구의 생명세계 전체, 항성, 은하,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인연이 모이면 생겨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사라짐으로 재행무상이 됩니다. 예외 없이 일체의 모든 것이 무상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다른 존재, 즉 연의 도움 없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연의 도움이 없으므로 연의 흩어짐도 없으므로 그런 존재자는 그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존재자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존재는 무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법 무아가 됩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가 무아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성립할 수 없는 무아 무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호연관하고 상호의존하는 연기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상호연관과 의존이 아니면 그 어떤 존재자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연관과 의존의 연이 흩어지면 이에 의해 성립했던 존재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나타나고 인연이 별리하면 허망하게 멸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근본불교와 중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앞에 승단이 최초로 구성된 초전법륜에서부터 부처님의 중도 법문은 초전법륜에서 시작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은 근본불교에서부터 법화 화엄 선의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래는 중도를 완벽하게 깨달았느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팔정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여기서 우리는 중도가 전 법륜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환하게 양극단을 버리고 그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완벽하게 깨달은 내용이 중도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서의 중도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 문장 고락 중도라고 하는 실천행으로서의 팔정도가 왜 중도인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가 겨우 양극단의 중간을 취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흰색과 검은색 사이의 회색이나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의 미지근함과 같이 어정쩡한 중간일 뿐 경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한 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도 없을 것이고 바르게 생각하여 안목과 지혜와 밝음과 깨달음을 이룰 만한 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조전법륜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팔정도의 정견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가전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전연경에서 부처님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유와 무이다. 그러나 제대로 본다면 정견이라고 하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 왜냐하면 세간의 발생을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세간의 소멸을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면 세간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을 두극단을 떠나 중도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12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항상 일관되게 사성조와 팔정도 12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세간에서 생겨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이 없다는 무의 견해나 세간이 있다는 유의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중표 선생은 중도는 쾌락과 고행을 모두 버린 입장이지 결코 쾌락과 고행의 중간이 아니다. 고락 중도는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라는 두 가지 대립된 입장을 버리고 선택한 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수행의 길로서의 팔정도를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간의 생과 멸을 여실하게 봄으로써 열애는 이 두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닫고 깨달음의 중도입니다. 오직 중도를 설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12연기이고 정견이며 중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락의 중도는 곧바로 12연기의 중도, 8정도의 중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 세절은 성업경에서 어떤 법이 있기에 늙음과 죽음이 있으며 어떤 법을 인연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는지를 선정에 들어 생각하고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없으며 어떤 법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소멸하는지를 선정에 들어 생각하면서 곧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을 바르게 사유했다고 설하십니다. 75페이지 패러그래프 이는 전생에서 정각을 이루기 전에 상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늙음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사유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수행의 결과 등정각을 이룬 세조는 연기가 수순하는 법을 심심경에서 설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의심과 주저함이 없이 철저하고 완벽한 깨달음을 얻어 집착하는 마음을 이미 여의었으므로 무아임을 선언하면서 대중을 위해 깨달은 바의 법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곧바로 12연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성유경에서 이 12연기가 성립하는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문을 읽겠습니다. 비유하면 두 손이 합해서 서로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이 눈과 빛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 세 가지가 화합한 것이 감촉이니 감촉과 함께하면 느낌, 생각, 의도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법은 내가 아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무상하나요 영원하지 않고 안원하지 않으며 변하고 바뀌는 나이다. 왜냐하면 비구야 이것은 이른바 나고 늙고 죽고 사라지며 태어남을 받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조는 나는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고 바뀌는 무상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무상한가? 여러 가지가 화합하여 생긴 존재, 화합하여 성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연경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것이어서 저것이라는 것은 단지 이것의 인연으로 인한 것일 뿐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교의 제1원리인 제법무아가 성립하게 됩니다. 노경에서 마하부처라 존재는 일체의 존재가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성립한다는 것을 갈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줄 서로 의지해야 갈대가 서게 된다. 그리고 곧바로 이거를 색이 명색을 인연하는 것과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서로 의지해야 나서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갈대가 서로 의지해야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경에서는 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법이 있다.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눈과 빛깔. 이것이 두 가지다.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기고 이 세 가지와 화합한 것이 촉이며 촉과 함께하여 느낌, 생각, 의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과 빛과 안식에 의해 촉이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촉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의 세조는 업보는 인정하지만 불멸의 자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타교설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제1의 공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읽겠습니다. 모든 비구들아 눈은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소멸할 때도 가는 곳이 없다. 이처럼 눈은 실체가 없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났다 다시 모두 소멸하고 마나니
업보는 있지만 짓는 자는 없다. 이 음이 소멸하고 나면 다른 음이 이어진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다만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문장.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성립한다는 업보는 있지만 저것은 오직 이것에 의해 성립하는 것일 뿐 실체는 없기 때문에 저것이라는 작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근본불교의 교설이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용서보살의 중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므로써 근본불교와 중론회사의 중도에 관한 논의가 자연과학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중론의 내용 중에서 불일불이하고 불생불멸만을 다뤘습니다. 78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타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 경전에서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중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타경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용서보살의 중론 예를 들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상견과 단견에 대해 용서보살은 중론의 관법품과 관유무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사물이 연을 따라 생한다면 그것은 인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단멸하는 것도 아니오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상주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이것이 여러 부처님이 교화하신 감로의 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수보살의 설명에 의하면 상주와 단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일체의 법이 연을 따라 생하기 때문이니 세존이 상과 단의 양극단을 떠나 오직 연기를 설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용수보살은 인과의 이리 문제를 다루는 관인연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원인과 결과가 다른다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하다. 만약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면 생겨나게 하는 것과 생겨나는 것은 동일한 것이 된다.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면 원인은 원인이 아닌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 19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일이나 이의 사상을 취하는 입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고 20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이란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는 인과 동일의 입장이고 이란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인과 차별의 입장입니다. 육사 부처님 제세 당시 육사외도의 주장도 여기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죠. 상주하다가 그다음에 두 패러그래프는 읽겠습니다. 상주한다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이며 단멸한다거나 다르다는 것은 인과 부정의 오류입니다. 자연세계는 상주나 동일도 아니고 단멸과 다름도 아닌 중도적인 연계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과 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두 개의 개별적인 사건도 아니지만 인의 자성이 과에 그대로 이어지는 상속 동일의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자연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가 그것이죠. 그래서 세존은 상주 단멸과 동일 다름의 양극단을 떠나 오직 중도 연기를 설하고 계십니다. 자연세계에서 나타나는 이 과정을 과학에서는 진화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무아이고 무상인 존재자의 불일불이하고 불상부단한 중도 연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윤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전변한다고 믿는 세속적인 윤회관은 자아의 실체성을 상정함으로써 상주 동일의 오류를 범합니다. 전변하는 전체, 상호 의존하는 전체 세계의 일부를 떼어내서 실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아가 전변한다고 착각하는 전도된 시각입니다. 이와 달리 불교의 윤회관은 연기의 시공과정 구조 안에 있는 생명의 그물막 속에 존재하는 자아를 상정합니다. 그건 연기하는 자아이고 무아 무실체적인 자아이며 전변하는 무상한 궤적 속에서 잠시 나타난 자아이고 그래서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자아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무아와 윤회가 모순되지 않는 거죠. 오직 중도 연기가 있을 뿐 다른 무엇은 없다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생불멸의 중도. 마치 나무와 진흙과 풀로 허공을 덮으면 집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것과 같이 힘줄, 뼈, 피부, 피와 살로 허공을 싸면 곧 몸이라는 이름이 생긴다. 그리고 다시 세존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리불이 법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일 연기를 보면 곧 법을 보게 되고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까닭인가? 오음은 단지 인연을 쫓아 생기는 것으로 실체가 없나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오음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함으로 바라는 것이 없어지고 바라는 것이 없어지자 해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로 의지하면서 뭔가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줄과 뼈와 피부와 살과 살이라는 제요소가 서로 기댐으로써 몸으로서의 작용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나면서 몸이라는 관념이 형성되고 몸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것 역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몸이 생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장 용수는 관유무품에서 자성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자성은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 의지 않고 성립된 것이라고 정의하시는데요. 이에 의하면 다른 존재에 의지하여 성립하는 연기란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곧 무자성을 의미합니다. 또 무자성이라면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성립할 수 없으므로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기란 곧 무자성이고 무자성은 곧 연기가 됩니다. 중론은 생멸을 논의하는 여러 부분에서 유자성론을 고수한다면 생멸 변화를 부정하게 되고 사성제의 진리가 존재할 수 없게 되며 열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있다고 하면 이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며 굳이 없다고 하면 이는 단멸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있다거나 없다는 유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의 마지막으로 업보와 작자와 무아의 중도. 삶을 이어가는 자는 누구이고 고와 낙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모두 연기여서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면 누가 고와 낙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화암 62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나를 나로 보아 나에 집착하지만 나도 내 것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고와 낙도 모두 인연 따라 모이거나 흩어지는 것이어서 인연이 생기면 생기고 인연이 멸하면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연속되는 까닭에 제법이 나타나 인연이 연속되는 까닭에 제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에는 이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함으로 이른바 무명을 인연하여 등의 12연기를 설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부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생에 생을 다음 생에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요게 논의했던 세속적인 윤회인데 중화암 201경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식이란 말이 마치 불과 같아서 나무에서 나는 불은 나무불이고 소똥에서 나는 소똥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업과 업을 짓는 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제1이공경에서 세조는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고 생겨나고 나타나고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용수는 중론에서 업으로 인해 업을 지은 자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업과 업자입니다. 업으로 인해 업을 지은 자가 존재하고 업을 지은 자에 의해 업이 존재한다. 업이 이루어지는 이치는 이와 같아서 다른 일이 없다고 하여 업과 업을 지은 데 상호의존적 관계, 곧 자성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목은 업이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며 행위자로 인해 업이 일어난다. 또 행위자로 인해 행위가 있는 것이어서 행위자도 역시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화합으로 인하여 성립될 수 있다. 업과 적자가 화합으로부터 생하는 것이라면 그 자성은 없다. 자성이 없기에 공하다. 공하다면 생할 것도 없다. 생한 것이 없다면 멸할 것도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하는 겁니다. 법계 연기, 중도, 중일화암경에서는 나무를 비벼서 나타나는 불로 비유를 합니다. 중요한 것들 그것만 읽겠습니다. 마치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나무가 있은 뒤에야 불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불은 나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오. 또 나무를 떠난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쪼개어 불을 찾지만 불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모든 인연이 모인 뒤에야 불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그거를 화엄에서는 상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쌍차쌍조하는 색공의 중도와 자연세계요.
공이 파하여 색이 되고 색이 파하여 공이 됨으로써 스스로를 파하여 전적으로 다른 것이 됨으로써 완벽하게 서로 일치하는 상호 동일성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서로 파함해서 동시에 품으니 쌍차하면서 쌍조하는 중도가 성립합니다. 화엄의 일조 두순스님은 법계상관의 제일관인 진공절상관에서 명공직색관, 회색귀공관, 색공묘회관, 민절구의관을 설합니다. 이거 굉장히 길게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이 정리를 제대로 다 여기다 못 썼습니다. 화엄의 삼조 법정은 색과 공에 숨고 드러나는 네 가지 의미를 진공 사이에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쌍조하는 구존, 쌍차하는 구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반야심경에서 그 짧은 경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데 그건 결국 같은 말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화엄의 논사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색즉시공은 색이 사라지고 공이 나타나는 거고 공즉시색은 공이 사라지고 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색즉시공으로 색이 사라지고 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색이라고도 할 수 없고 공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색즉시공에서 공이 살아나고 공즉시색에서 색이 살아나기 때문에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색과 공이 동시에 살아난다. 이것이 중도다라고 하는 것이 화엄의 논리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